돈가스 혹시 네. 얼마 정도 이렇게 주고 드세요? 돈가스요? 8,000원. 비싼 거는 10,000원 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죠. 예, 예.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천차만별인 가격대. 국산 돼지고기 생등심 부위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요. 돈가스면 빠질 수 없는 삼총사.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차례차례 익고 노릇노릇하게 기름에 튀겨 주세요. 어우, 튀기는 소리. 비 오는 소리 같아요. 은은한 단맛에 특제 소스를 얹은 두툼한 등심 돈가스 한 접시에 등심을 일일이 손으로 두드려 얇게 펴서 바삭바삭하게 튀긴 다음 소스를 올리는 경양식 돈가스 추가요. 아, 좋죠, 좋죠. 직접 포를 뜬 동태살을 맛있게 튀기고 아, 양파 등을 잘게 썰어 새콤달콤하게 만든 타르타르 소스 듬뿍 올린 생선가스. 정말 소스를 과하게 뿌려요. 닭가슴살의 맛있는 변신. 기름에 튀기면 더 맛있다는 걸 증명해낸 부드러운 튀김가스. 포기할 수 없어. 꽁꽁 숨겨왔던 소스의 비밀. 만드는 데만 꼬박이 들이 걸린다는 이 집 주인장의 특제 소스. 소스를 직접 만드시고.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 강한 맛의 비법.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매콤달콤한 국민 간식 떡볶이에 국물 맛이 끝내주는 우동에 이것도 줘요? 직접 만들어 더욱 고소한 크림 소프. 여기에 빠지면 서운한 빵과 밥까지. 우와. 이걸 다 맛보려면 돈이 꽤 들겠는데요? 오, 많이 들죠. 여러 가지 음식이 무한리필인데 진짜 여기는 완전 가성비 완전 최고다 최고. 하하, 가성비 최고라는 무제한 맛집. 과연 얼마에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행문이 불여 일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가스를 한번 두툼한 걸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서걱서걱 써는 소리만 들어도 두께감이 느껴지는데요. 겉보기는 일단 훌륭한데 맛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합격입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확실히 벌써 보이는 게 등심 생고기로 하는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김 재료를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아주 적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잔뜩 기대한 현수 PD도 드디어 맛을 보는데 진짜 저 양식을 좀 아시는 분 같으세요. 제가 볼 땐 평범한 돈가스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집만의 특제 소스. 그냥 마시지 양념을. 아니 이렇게 찍어야 돼요. 소스가 데미그라스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직접 사장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맛 찾기 진짜 힘든데 제대로 된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맛이라니 궁금해지는데요. 말 한마디 없이 오로지 돈가스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맛있긴 맛있나 봅니다. 오늘 맛집인가 보네요. 현수 PD, 10년 다이어트 계획은 안녕. 아,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설레는 표정으로 카뿔하게 한 접시 추가. 전문가의 입맛도 확실히 사로잡았는데요. 야, 먹기 좋게 돼 있네요.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일곱 접시를 먹고서요. 식사 종료. 나이스. 뭐 하나 꼭 뿌라고 말씀하시면 소스의 온도. 소스는 뜨겁게 해가지고 구웠을 때 그게 더 좀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온도가 중요해요. 오늘은 과연 가격을 맞출 수 있을지. 최종 예상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저는 13,000원도 안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전문가 최종 예상 가격 13,000원. 그럼 전 12,000원.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고 과연 결과는? 놀라셨죠? 맞추셨나? 13,000원. 오! 7,900원이요? 7,900원이요? 그 정도. 7,900원이면 저거 돈가스 단품 가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약간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돈가스 두 종류의 생선가스와 치킨가스 더하고 와. 직접 만든 주인장의 특제 소스에 여기에 다양한 사이드 메뉴까지. 우동 떡볶이. 이 모든 걸 무제한 즐기는데 한돈 7,900원이라니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1인 7,900원이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렇게만 먹어도 많이.